그리고 이런 행사를 빛내주기 참석해 주신 우리 이준석 연주 권사님, 부의장님, 기관단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주권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봉사의 결실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최애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타리가 추구하는 초회 봉사,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 오늘 여주 여왕 오페라 클럽의 큰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도 연인원 180명이 넘는 회원님, 그러나 여주 여왕 오페라 클럽은 특히 이러한 봉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경동 조경진 시장님 비롯한 여주경클럽 전회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서 이러한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해 준공식과 지식을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주 군수님, 복경 한장님, 시의회 분장님, 앞으로도 우리 로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청을 하시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로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나는 힘찬 캐치프레이 아래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여주 여강 로테리 클럽 명예회원이시면서 여주 군수님이신 심춘석 군수님 모시고 축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 로타리 클럽 3600지구 우리 여강 로타리 클럽에서 이렇게 사랑의 집 짓기 좋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주신 여강 로타리 클럽 조경진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3600지구 온용독 청재님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같이 땀을 흘려주시고 또 성금을 내주신 그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우리 장애인복지관 또 실사 최영수님 그리고 면 직원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주군이 재정이 좀 넉넉해 되면은 이런 일도 다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 장애인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그 의식주 문제를 기본을 해드리는 게 나라의 일인데 워낙 그 돈 쓸 데가 많다 보니까 군에서 미쳐 손길이 못 미치는 데를 이렇게 국제 로타리 클럽, 여강 로타리 클럽 이런 데서 신경 써주시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제가 고맙다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저도 여러분들이 그 봉사 활동을 했는데 뭐 도와드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강 로터리 외에 또 여주 각 그 지구 로터리 회장님들 또 이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어떤 그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이 손길을 내미는 그 마음이 결국 여주 사회를 더 공고히 하고 또 이렇게 단합하게 하고 또 여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 제가 참여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